이번 에피소드는 릴라이팅 히스토리, 말 그대로 역사 고쳐쓰기입니다. 역사를 고쳐쓰기. 커밋은 역사잖아요. 역사를 고쳐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터 레드 페이지. 이번에는 체크아웃 비 뉴 페이지즈. 새로운 뉴 페이지즈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란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터죠? 마스터에서 아니죠. 마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커밋을 선택해야 됩니다. 커밋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브랜치 하고 체크아웃 하고 뉴 페이지즈. 뉴 페이지즈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브랜치. 체크아웃 됐죠? 그래서 레드 ht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레드 html, 레드 html 만들고 그리고 내용을 추가를 하죠. 요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yellow html도 만들어서 또 추가를 합니다. 요만큼이죠. 마찬가지 yellow.html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 단계는 commit, 링크 앤 commit이죠. 링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레드와 yellow 페이지 두 개. index.html 들어서 링크 넣어서 만들어주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라이브 서버를 돌려서 라이브 서버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재 방금 추가한 것이 레드와 옐로우예요. 레드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옐로우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별거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제 커밋을 해야 되겠죠. add a new html page 커밋입니다. 저 커밋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좀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스터가 있고 그다음 뉴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 크리에이트 커밋 그린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HTML 다시 들어서 green.html 이렇게 넣어주죠. 이거 다음에 index.html에 마찬가지 green에 대한 링크도 추가를 하죠. index.html 들어서 green에 대한 링크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라이브 서버 들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전에 레드와 옐로우를 넣고 이번에는 그린 페이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return home 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린도 스냅신 commit 해야 되겠죠. 이렇게 commit 어디 갔나요? commit. 인덱스와 그린이 바뀌었으니까 두 개를 같이 commit을 해줄 거예요. 메시지 넣고 그 다음에 commit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됐죠. 마스터에서 두 칸이 한 칸 두 칸이 나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리베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리베스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니까 이미 마스터에 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터보다 더 새로운 버전의 마스터는 없죠. 그죠? 그런데도 리베스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 add green page이고 얘는 new html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얘는 yellow와 그리고 red잖아요. 그러니까 얘처럼 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add green, yellow, red pages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씩 나눠서 add yellow page, add green page, add 레드 페이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는 독립적으로 하고 두 개는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리베스를 합니다. 그래서 리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 요 상태인데 요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을 요 상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둘 다 해볼까요? 둘 다 해볼까요? 이걸 이 상태로 바꿨다가 이걸 하나로 합쳐도 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add a green, yellow, red page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그렇게 해도 할지 말지. 자, 리베이스 마스터에다 리베이스 합니다. 그런데 add a new HTML을 edit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리베이스 마스터 페이지 이렇게 리베이스 커런트 브랜치 온 브랜치 마스터입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new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상태에서 리베이스 인택티브 체크해서 yes 리베이스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add a new HTML 페이지 부분 있잖아요. 첫 번째 거 얘를 에디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요. 얘 먼저 끝내고 그런 다음에 얘를 진행을 합니다. 그죠? 자, start rebase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start 하니까 rebase 이렇게 1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 현재 그래프 상으로는 이전과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나 있는 상황이면 안 되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일단 열려 있는 걸 좀 닫아야겠어요. 닫아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닫아놓고 HTML 인덱스만 남겨놓을까요? 이 상태인데 rebase continue rebase commit interactive new html you can amend commit now 해서 git commit amend 그죠? git commit amend 요걸 한단 말인가요? git rebase i generic commit 해서 git log online git reset mixed head one editor를 선택을 했었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에디터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바로 리셋을 들어온단 말인가요? 리셋을? 지금 리셋을 하는 게 되나? 자, 일단 하겠습니다. 리셋해서 믹스드 해서 헤드 1 하는 거예요. 여기 창이 열려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네. 자, 바로 방금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이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git reset mixed head 1입니다. mixed head 1에서 mixed head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났는데 없던 게 나타났어요. index html 다음에 red html 얘들 html 세 개의 파일 레드와 옐로우, 그린은 없어요? 그린은 왜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개의 커밋 중에서 그린을 추가한 커밋이 아니라 레드와 옐로우를 추가했던 그 커밋 있잖아요. 그 커밋에서 지금 이 상황 리셋을 시켜준 거예요. 리셋, 헤드 1을 해준 건데 그 리셋에서 헤드 1이니까 지금 어디로 왔느냐니까 지금 현재 커밋이 이 커밋, 그죠? 지금 언제 우리 있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서 head 1 그 전 단계 마스터로 온 겁니다. 그죠? 마스터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믹스드 상태. 믹스드와 하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믹스드 상태입니다. 믹스드 상태니까 commit 하기 직전의 상태죠. 레더 해서 언트랙트 상황이고 옐로우 역시 언트랙트 상황이고 그죠? before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인덱스는 마드파이드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커밋하기 직전 상황으로 지금 우리 돌아간 거예요. 어떤 커밋의 커밋 직전 상황이냐니까 우리가 커밋을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얘와 얘잖아요. 얘.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에디트를 그려놨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리셋을 헤드 1 하는 바람에 이 커밋하기 전의 상황 오르게 된 겁니다. 얘를 커밋하기 직전의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창을 열어서 창이 하나 떠서 하면 좋았을 텐데 창이 안 뜨는 바람에 터미널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현재 1 뭐예요? 얘는 modified 된 파일이고
그리고 이 해서 물음표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트랙드 파일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1의 느낌표 있는 거, 얘는 인덱스 HTML이고, 얘는 레더 HTML과 그리고 옐로 HTML 두 개의 HTML 파일이에요. 그리고 2분의 1돼 있잖아요. 두 개의 커밋 중에서 한 커밋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렇게 이걸 불러 이런 식으로 이전의 그런 상황,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 요게 길 리셋입니다. 리셋인데 옵션을 믹스드를 줬어요. 왜 믹스드와 하드의 차이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헤드에서 1로 돼 있잖아요. 헤드 1. 그러니까 한 칸전으로 리셋을 하라는 말입니다. 한 칸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기준 얘죠. Add new HTML 얘의 기준으로서 한 칸전을 말하는 겁니다. 얘의 기준으로 한 칸전은 얘예요. 얘. 얘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여기서 새로 커밋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커밋을. 이해되시죠? 자, 해서 커밋을 새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니까 둘로 나눠서 할 겁니다. 둘로 나누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덱스 HTML을 블루 오렌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서 레드만 남겨놓는 겁니다. 레드. 그런 다음에 커밋을 커밋도 레드와 인덱스 HTML만 먼저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레드만 남겨놓죠. 인덱스 HTML 들어가서 얘는 지워버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보죠. 여기서 인덱스 HTML 들어와서 레드만 남겨놓고 옐로우는 지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커밋, 지난 커밋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두개 중에서 레드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인덱스를 스테이지 올리고 그리고 옐로우만 레드만 스테이지 올리는 거죠. 두 개만. 얘두 개만 올리는 겁니다. 체인지된 얘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add 레드 페이지 남겨놓고 그리고 please complete the rebase operation and use interactive 안 된다고 잠깐만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천상 다시 터미널에서 진행이 되겠네요. 터미널에서 할게요. 터미널에서 이미 애드를 했죠. 애드 했으니까 이제 커밋만 하면 되겠네. 서킷 커밋. 그래서 요렇게 터미널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기 커밋 M에서 애드 레드 페이지즈 해서 그러니까 옐로우는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인덱스와 레드 두 개만 가지고 커밋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터미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옐로우가 남았습니다. 자, 옐로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덱스에 가서 이번에 지웠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되돌려 놓고 그런 다음에 얘 둘을 다시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얘도 스테이지하고 스테이지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커밋을 하는 겁니다. 커밋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git yellow page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죠? 다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key commit m 다음에 add yellow page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옐로만 따로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커밋을 하죠. 하니까 key 그래프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add new html 페이지가 add yellow 페이지와 add red 페이지와 add yellow 페이지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얘 위에 올리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 건드릴 거 없죠? 그냥 그대로 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git rebase continue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두개 중에 하나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하나 2분의 2가 돼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방금 바뀐 거 보셨나요? 5초 전 화면과 지금 화면을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터를 위로 올려가지고 New 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두 개의 new page와 master 서로 합치면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남아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고 다음에 remove the last commit, 마지막 commit을 또 제거하는 걸로 하나 남아 있네요. 이번에 hard 옵션을 넣었어요. 자,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hard 옵션을 넣는 경우와 그리고 좀 전에 믹스드 옵션을 넣는 경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